장갑을 집으면 뭔가 좋은데 그 다음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장갑 집어야지. 남이 집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 내가 집어. 니코? 이 니코는 악기덩이 될까 아니면은 신의 한 수가 될까? 바루스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장갑은 좋은 것 같은데 장갑은 크립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진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은 지금 장갑 갖고 있는데 안 나오면은 연패해서 장갑을 가져가야 돼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악마 잘 뜨긴 한다. 아 모르가나 살까 말까. 모르가나 살까 브라운 살까 고민되는데. 데마시아의 영광을. 아 이템으로 시작한다고 치면은 덧발톱 하나란 말이야. 그럴 바엔 연패 박아서 어떻게 해서든 뭘 받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아이템으로 미래가 안 되잖아. 근데 모르가나 팔면은 모르가나랑 이블린 팔면 이자가 나오니까 굳이 지금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장갑 일단 장갑 스타트. 아니야 이건 아니야. 차라리 아 그래 아트록스면 인정하는데 바루스는 아니야. 오예 야 팔아. 오우 괜찮다 좀 풀렸다. 잠깐만 프리패스권 얻었는데. 아 이러면 5코짜리 욕심나. 5코 하나만 뽑으면은 이거 바로 그건데. 이게 이렇게 딱 뜬다고? 주작인데? 아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어디다가 하지? 카이사 이동 카이사 이동 뽑고 싶다. 왜냐면 카이사 덱을 성공시킨 적이 없어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카이사 덱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 공격템 주는 것보다 카이사는 그거 주는 게 그거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예 디버프 예를 들어서 거드라나 거학이나 강등검이나 그런 템들이 공속이 걔가 1.3가 1.4여서 제 효율이 좋거든요. 얼심 같은 것도 좋고 그런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곡궁 기반으로 해가지고 딜할 생각을 말고 디버프 시키면 솔직히 얘 공속 존나 빨라서 강등 개빨리 시키면은 그냥 잡거든? 아 공속이 공속이 와 인피 효과가 와 이걸 인피로 이겼네. 어우 용발. 와 인공지능 뭐야 얘. 설마 야? 너? 야 너도? 아니 왜 이겨? 너 왜 이기냐? 이거 뒤집게 집어넣을까? 어차피 셀칸지 뺏겼네. 바루스 삼성을 봐. 아 여기 모델 쓰면은 유령에다가 그건데. 그럴 때는 랩업이지. 애매하다 싶으면 랩업한다. 아 뭐야 아 모델 안 샀어. 내 눈에 킨드레드밖에 못 봤어. 고멘나싸이. 아 진짜 바루스 잘 쏘는데? 진짜 인공지능 패치한 것 같은데? 얘 위로 쏜다? 뭐지? 아 이거는 원래 다중지능이에요. 아니 그거는 약간 애니비아는 툴팁에 나와있어요. 가장 먼 대상한테 공 쓴다고 패치한다고. 얘는 잠깐만 툴팁 읽어볼까? 아 이거 써볼까? 야 해봐 야 나 내 점수를 포기하는 건데? 공허도 없는데? 정찰 때? 잠깐만 사람들이 나 쳐다본다. 아 나 쳐다보지 마 부끄러워. 아 악마를 버렸어. 아니 괜찮아
아, 나 사고 쳤다. 어떡하지? 내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아, 일단 저질렀거든. 아, 이거. 이거 유화 아니면은 떡락이야, 이거. 거 공허 모아봐? 아, 어떡하냐, 이거. 나 악마 버리자, 그럼. 이거 버리자. 이거 모아봐. 아, 이러면 이것도 못 써. 아니, 그러니까 도적의 장갑을 넣는 것보다. 아, 아이템 개구지, 아씨. 3함사 하면 뭐 할 건데. 아, 모르겠어, 나. 아. 어떻게 싸움이 되긴 해? 싸움 되긴 해? 싸움 되긴 해, 되긴 해. 아, 이거 맞나? 와,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이거 완전 될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아, 될 것 같은데. 이 운전자 먹어놔야 돼. 운전자 맞춰서 적할이나 그런 거 해야 돼. 아, 랩업을 할까? 야, 랩업을 할까, 그냥? 아, 근데 카직스를 그럼 못 하자. 아, 뭐야. 이겼어? 와, 레전드. 인기 뽑았다. 아이템이 중요해. 여기서 곡궁 나와야 돼. 곡궁, 곡궁, 무조건 곡궁, 무조건 곡궁. 이거 쓸 거야. 그럼 뺄 수 있는 거 이거 뺄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할 수 있어. 여기서 카직스 나오면은 카사딘 대신 쓰면 돼. 아, 바루스 이성 모르겠어. 사정찰 해야 돼. 적칼 나왔다. 아, 아이 X발 놈아! 진작도. 아, 연발속 꽂혔어. 아, 아, 뭐야? 왜 저칼 아니야, 저거? 3함인데? 이거 9렙 가서 그 암살 집으면 9렙에 유감 되지 않나? 아, 초가스궁 치명 딱 개쩔다. 아, 미안해요. 이거 진짜, 아, 이거 랩업하면 사정찰도 되는데? 어게인 사정찰이 돼. 아, 미안. 아, 이거 진짜 내 아이템 실수. 아, 미치겠다. 이거 저칼 놓은 줄 알았어. 진짜 미안해요. 아,
나 왜 저거 실수했지? 얼마나 긴장했으면. 와 카이사 팍팍한다. 랩업 해보자. 사정찰도 할 수 있고 유감도 할 수 있어. 많이 암살지 보면. 파쇄검, 베스트 파쇄검 아니면 이거 죽음의 검? 파쇄검 죽음의 검. 죽검 고 가자. 아 파쇄도 나 딜찍루 하고 싶어. 아 이거 랩업해서 지금 미리 정탈 하나 찾아놓자. 템이 진짜 아깝다. 실수 진짜. 이거 카이사가 오히려 하나씩 잘라먹는 게 나을 수 있어. 아리 같은 거 잡으면 이런 애들 공격력 159. 이것도 만만치 않게 됐네. 세긴 하다. 스택만 쌓아. 근데 파쇄건 놀까? 올라건 또 뭐야? 사정찰이면 공속 빨라지니까 잘 잡겠지? 석공 실수했어요. 저 칼인 줄 알았는데 와 내가 저걸 잘못 만들 줄 몰랐어. 우리가 극복한 시련 지금의 우리 만들어. 야 왜 녹아? 아니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힘내. 기도하자. 일단 쳤지. 쌍구원. 빙하 공속 뭐 업그레이드 해야 돼? 뭐 업그레이드 할게 카직스 하나밖에 없어. 나쁘지 않아. 죽음의 건 가서 채워. 아 근데 뭐야 모렐로야 너? 이긴 거 같은데? 이겨줘 제발. 아 밖에 없어. 카이스 안 나와. 물었다. 드레이븐 좀 잡아봐. 여기 안 죽었다. 배치 실수 없었으면 이겼어. 뭔데? 아 솔라리
아 내가 덕후려. 이거 초가스 아이템이 중요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카이사 제발. 모래가인 모래가인? 초가스. 잠깐만 이거 뭐지? 좋아야 되는 건가?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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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잘랐다. 이겼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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